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반드시 갖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각자 모두 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머리에 떠오르시겠지만 돈은 당연히 기본이니까 빼고 생각해보자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정한 죽는 날까지 꼭 가지고 가야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도 운동이 중요하지만 특히 나이 들어서는 운동이 생활의 중심축을 이루는 핵심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바쁜 와중에서도 운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더 부지런히 생활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운동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식습관, 수면 시간, 취미 생활, 자기개발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합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진 채 살아가며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하니까 당연히 다른 것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안 하거나 부족한 사람은 만병의 시작을 알리는 당뇨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심장질환, 암, 그리고 치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면서 결국 병원비를 1.7배나 더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어도 중년에 들어서면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운동을 모두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운동이 부족한 성인은 35.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인구 3명 중 1명은 운동 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남성의 경우는 좀 낫습니다. 운동이 부족한 성인 남성은 29.5%였지만 여성은 무려 41%에 달했습니다. 여성 2명 중 1명은 운동 부족 상태인 겁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이걸 해야 할까, 저걸 먼저 해야 할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까지 하죠. 그럴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 생활의 중심축을 이루는 핵심 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책 읽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책 많이 읽으라고 귀가 따갑도록 아주 많이 들었지만 나이 들어서도 책 읽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유명 대학 인지신경심리학과 연구팀은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등이 가진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연구했는데 그중 독서가 스트레스를 68%나 감소시켜서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책 읽기는 가벼운 우울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 안 읽기로 아주 세계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매일 책 읽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경우 영국은 32.6%, 아일랜드는 31%, 독일은 26.9%에 달했지만 한국은 겨우 8.4%로 OECD 국가 평균인 20.2%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성인 48%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48%면 무려 반에 가까울 정도인데 이만큼이나 책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책 읽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지식 체계를 풍성하게 하고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며 상대방의 말귀를 잘 알아듣도록 해줍니다. 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 창을 마음에 내는 것입니다. 점점 다양화되고 빨리 변화하는 세상을 하나의 창으로 보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즐기면서 하는 독서는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입니다. 내면의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가 형성되면 어지간한 어려움에 꺾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는 책 읽기는 호흡이 깊은 공부라고 하죠. 일도, 사랑도, 꿈도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괴롭고 힘들다면,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진다면, 하루하루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호흡이 깊은 공부를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험하기입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인생을 신명나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찾아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경험은 새로운 세계를 몸과 마음으로 만나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자신조차도 미처 알지 못한 자신의 흥미와 관심,
재능과 취향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은 사물과 현상을 여러 각도로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주고 다른 사람의 일과 인생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혀줍니다. 또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도 길러주죠. 아무쪼록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놓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어린 나이에 똘망똘망하고 빛나는 그 총명한 눈동자를 간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젊은 몸과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여러 창을 마음에 내고 총명한 눈동자를 지닌 호기심으로 경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참된 인생을 위해 이 세 가지를 죽는 날까지 반드시 가지고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